주말에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시는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저희 클라비스는 평일은 2시까지 또 주말 금토는 3시까지예요. 오늘 3시까지니까 여러분 늦게까지 푹 즐거운 얘기 하시면서 또 주말을 즐겨주시고 여러분 주말에는 한 잔 뭐 이렇게 드시는 거 싱거운 거 아시죠? 네. 평일에 한 잔 드셨다면 주말에는 각 1병씩 해주셔야 되고 평일에 한 병씩 드셨다면 주말에는 각 2병씩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아프니까 의사가 술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 많이 먹어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못 먹게 되면 아쉬우니까 네. 저는 이따가 11시에 또 다시 한번 올라오니까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시면 적어주셨다가 주시면 그때 또 전해드리고 조금 이따가 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한 10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인 받으실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으로 우리 원태현 씨한테 가서 여러분 그 사인은 이미 돼 있으니까 성함 좀 받으시고 사인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작곡가 이철원 님인가요? 같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맨날 오신다 하셨는데 정말 와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또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아까 다급하게 막 팬사인이라고 막 붙였는데 또 괜히 또 누가 되게 또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혹시 그래도 앨범 구매해 주실 분 계시면 제가 5,000원만 받겠습니다. 오늘 좀 저렴하게 받고 여러분들 사실 수 있으면 현장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좀 경쾌한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경서의 노래 나의 X행이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인데 너무 조용한 곡만 전해드려가지고 오늘 조금 마지막 곡은 경쾌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주면은 이제 가을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게 좀 추울 것 같아요. 오늘은 낮에 좀 굉장히 그래도 따뜻한 편이었는데 아직은 막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다니신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으시던데 그래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조금 두툼한 옷 하나 챙겨서 올해는 조금 아주 두꺼운 걸로 준비하셔가지고 뭐 코로나도 감기도 상관없이 건강하게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나의 X에게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딴 곡으로 할까요? 좀 경쾌한 걸로? 뭐 다른 걸로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아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갈까요? 만약에 모르시면 그냥 춤춰주시면 되잖아요. 마지막 곡 경사의 노래 나의 X에게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볼게요. 같이 박수치면서 여러분 떼창 부탁드려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제가 내려와서 많이 또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제가 그 새로 그 강남에 있는 샤키테리의 사장님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 그 식사가 되는 안주가 별로 없었는데 안주 메뉴에 보시면 소시지 플래터라고 제가 새로 신메뉴로 넣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 견본으로 조금 이따가 튀겨서 여러분들 좀 썰어드려 볼게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 드시고 싶으신 분 테이블 손들어 보세요. 제가 드신다는 테이블만 드릴게요. 또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네,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소시지 플레이터 드시고 싶으신 분 테이블 손들어 봐주세요. 네, 많이 안 썰어드리고 맛보시게 조금씩만 썰어드리니까 한 번씩 맛보세요. 네,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불러볼게요. 나의 X에게.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김대리였습니다. 우리 여기 여자분이 먼저 쳐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